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할 것은 무엇인가? 토드 장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? 스태프를 만든다고 치면은 이제 에디셔널 잠재가 들어져 있는 걸 사는 게 좋겠죠? 마력 2%로 검색해보도록. 150으로 검색해도 상관없겠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부터 봅시다. 그래도 에디가 에픽인 게 좀 좋겠죠. 어허, 3억 4천까지 들어가야 되네요. 무난한 건 이걸 사가지고 애잔 발라갖고 하는 게 무난하긴 하네. 다른 수가 있을까? 야, 이걸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. 하지만은 스킬을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1억 3천을 주고 구매, 1억 8,300을 주고 구매를 합니다. 수상한 기업을 사야 되겠죠. 아, 스킬 다 개많은데 나. 34, 77. 자,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죠. 아, 애점을 발라야 되는구나. 아, 갔다 올게요. 아, 이럴 거면 스큐를 왜 샀냐. 에이. 고목나무 스태프를 빼고요. 고목나무 스태프 빼주고요. 아! 이건 생각이 없던 건데? 교보레 전파 실프 삽니다. 자네는 누구시오? 누군지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? 아, 그렇군. 아, 못 살 듯. 아, 죄송합니다. 성공해버렸어요. 오케이. 아, 돈을 줘야지. 다시. 아, 죄송합니다. 이렇게 1500에 교보레 잠을 구매합니다. 총 비용이 들어가서 잘 맞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1510, 100천만, 10만, 100만, 1000만, 1500을 빼고. 아, 숙제 여기 있었는데 왜 샀냐, 아유. 어쨌든 이미 산 건 어쩔 수 없고. 일단은 마리오 쿠퍼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상한 큐브를 찾아봅니다.
수도 있군요. 아, 안 돼요. 인트 3%. 계속 돌립니다. 아, 근데 진짜 마리오 용 9% 진짜 안 뜨거든요. 괜히 1억씩 비싼 게 아니에요. 마력 한 줄도 보기 힘들어. 아, 계속 돌립니다. 아, 이거요. 유튜브 영상 만들라고. 아니, 마력 6을 구경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야, 잔인하네. 공유퍼. 아, 마력 이쁘다. 와, 이 9퍼 띄울 수 있을까? 아, 아깝다. 아까웠어. 아, 공유포. 이제 다 쓸 때 된 것 같은데? 공유포. 어, 유니크 갈 것 같은 이 느낌. 와, 장난 아니네. 아, 어떡하냐. 아, 들고 가자. 마력 데미지는 할만하지. 일단은 상세 느낌을 보자. 마력 데미지로 승부 볼만한가. 픽살이 났네 이거. 그래도 산 거구나. 마력 데미지 한번 해볼만한 거 같은데? 아우, 요건 세다. 30%죠. 마력 데미지. 갑시다. 마력 데미지 괜찮네. 할만하네. 마력 데미지 한번 던져볼만하네. 승부할만해. 오케이. 마력 데미지로 하기로 하고요. 그럼 뭘 사야 됩니까? 무기를 사야 되겠죠. 꼭 경매장 그냥 바로 살 수 있나? 꼭 경매장 가야 되나? 아니, 상점 가야 되나? 아, 너무 비싸다 근데 인간적으로. 아이고, 갔다 와야겠다. 아, 갔다 오겠습니다.
여긴가? 일단은 주은으로. 아, 주은도 새로 리셋해야 되겠다. 내 건 비싸게 팔아. 개 놓고요. 아, 이거 내 거네? 내 걸 더 싸게 팔았네? 이런. 어, 대강 이 정도 사. 아, 헷갈린다. 이건 판 거잖아, 그지? 아, 낙찰이면 내가 받은 거구나. 어, 일단 이 정도 사놓고요. 아, 도도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 마우스요. 마우스는 뭔지 모르겠고요. 키보드는 데케션 프로요. 아, 지금 아들 끼고, 아들 안 끼고 있었구나. 루디에 파나요? 루디 아니었나? 아랫마을인가? 아, 이거 보조무기 상인인데? 안 팔면 어떡하냐? 저 갈축이요. 무기 60제 60제가 없네. 아, 이거 만두고 55제 K. 아, 55제밖에 없나 보구나. 맞아. 55제밖에 없나 보네. 55. 55, 70, 75. 그냥 삽시다. 어, 안 되겠다. 80, 95, 90, 95인가?
아, 이건 진짜 사기 싫은데 그냥 사기 안 되겠어. 빠르게 가자. 110? 아, 여기선 좀 싸네. 아, 다른 데가 너무 비싸. 3300 주고 사야 되냐 이거. 아, 다른 거 좀 봐보자. 그냥 사자. 내 걸로 가서 뽑기 좀 귀찮다. 오케이. 강화를 해주고요. 아, 지금 토저 장사 중입니다. 아, 그냥 토도요. 어, 110제 두 개 샀네. 잘했어, 잘했어. 오케이, 이제 다음 템을 구하면 되겠죠? 또 다른 템을. 별 하나만 올려주고. 스펠링 스태프. 일단은 98은 돼야 될 것 같아. 취업이 98까지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. 35,000 올테쌈. 댐퍼사. 아, 뭐가 더 좋을까? 위로 너무 올라가면 적자 볼 것 같은데. 너무 좋은 거에다 해도 안 될 것 같아. 이거요, 에디 마룡 6%짜리 토도하는 거예요. 경쟁자들을 한번 보자. 그럼 되겠다.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? 그냥 98 초업에 올테 박아도 될 것 같은데? 그죠? 어, 템포는 너무 비싸고요.
3억 5천짜리 오버즈 너무 비싸네. 현재까지 8억 6천을 썼네요. 바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! 아니 이거 왜 이노센트 해야 돼? 아니 이거 차 어디 갔어? 아니 왜 시작하자마자 이노로 시작하는 거야? 이거 왜 그러는 거야? 굉장히 안 좋군요. 아 이럴 수가. 이걸 몰랐네. 와 씨. 오케이 나이스. 일단 성공했고. 야. 오케이. 와우 설마. 아. 아,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. 아, 오작이면은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. 어쩔 수 없이 이노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굿. 이노만 잘 발려도 그렇게 막 이르는 느낌은 아니니까. 오, 굿. 아. 야, 진짜. 와, 진짜. 아니, 내장 잘 팔렸는데, 왜 뒤에서. 아, 이. 어. 뼈와 살이 되는. 와우. 큰일 났다. 야, 와 너무 실패했는데? 아니 돈 얼마 없는데 이제 원가도 안 나오겠어. 와 미치겠네. 야 바로 이노에 큰일 났다. 큰일 났어. 와 주문 얼마나 남았냐. 얼마 안 남았을 텐데 한번 볼까? 야 이게 다야 주문이. 아직 순백도 못 살렸는데 어떡하냐. 아 너무 인어에서 많이 날려먹은 것 같아. 어 막았다.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. 오자? 오케이 황망 때려받고 가자. 아니 근데 이거 10억 이상 쓰면 안되는 거 아니야? 큰일났네. 일단 주원을 사. 아 역시 주말에 사는게 좀 비싸긴 비싸요 그죠? 그래도 예산자금 한 10억으로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. 그래서 이제 금방 섞어. 황금 망치 남자는. 아 그래도 100%로. 아 너무 비싸다. 와 70%가 인생 망할 것 같은데. 남자는 50%지. 야 아이고 아니지. 아 큰일났다. 큰일났어. 100%짜리 하지 그랬냐. 아유 이걸 어떡하면 되나. 아 네 번 살리고 네 번 붙여야 되는데.
야, 창조선의 강 나왔다. 난리 났다, 이거. 야, 미치겠네. 아, 마이 갓. 마이 갓, 갓, 갓. 아, 그래도 10억 내에는 만들어야지. 본전은 나오지 않겠냐. 아, 근데 아직도 사작이나 남아가지고. 미치겠네. 와, 미쳤다. 미쳤다. 아직 사작 남았는데. 300도 안 되고. 아, 언제 성공이 아직 4장 남았다니까. 미치겠네, 이거. 아, 미치겠네. 아직 4장 남았다니까, 와. 야, 지금도 늦지 않았다. 아, 경매장 또 좋은 사와. 됐어. 아직 괜찮아? 아직 괜찮아? 아직 모르겠다. 아. 소리 진짜 듣기 싫네. 와, 진짜 안 된다. 사자기요.
나이스. 하나 남았다, 하나 남았다. 아이. 오케이, 이 정도면 충분하지. 하, 다행이다. 개망할 뻔했는데. 설마 이 하나가 영혼까지 빨아먹진 않겠지. 나이스, 끝내자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끝났어. 바로 터뜨려줘. 별 달아줘 이제. 어, 남은 주문을 팔아보자. 얼마나 남았나. 일단 잠시 킵하고요. 빠르게 맞고 가겠습니다. 야, 진짜 어떻게 실패가 더 많을 수 있는 것인가. 야, 너무하네 진짜로. 아! 13성 들어갈 때부터 파괴돼. 90, 98에 올 때 3이에요. 어, 나 굳이 12성까지 찍어야 되나? 어, 나이스. 제작 비용 끝났죠? 어. 일단은 준 팔린 걸 다시 들고. 10억 5천 썼네, 10억 5천. 자, 10억 5천을 썼습니다. 이제 가격을 보러 가야 되겠죠. 가격을 볼 때 그냥 간단한 방법은, 그냥 법사 캐릭 들어가가지고. 어딨어요? 제 스태프. 거의 140억밖에 없어. 아, 다른 캐릭이 있구나. 어, 11억 이상만 넣으면 되니까. 스펠링 스텝 검색해. 그냥 스펠링 스텝 기대치 1299952. 아! 이 느낌이다. 13억? 아, 13억이라 아. 괜찮네. 어, 나쁘지 않구만.
여기에 또 꾸며줘야겠죠? 잘 팔리게. 이제 꾸며주러 갑니다. 섀도우 있나? 바이퍼로 들어가야 되나? 소울이 있을 거예요. 아, 근데 둘 다 힘이었던 것 같은데? 올 때 제가 다른 데다 발랐거든요. 아, 둘 다 힘인데 어떡하냐? 힘이라도 발려줘야 되나? 힘이라도 발라줄까? 어떡하지? 난간이 왔네? 힘을 발라줘야 되나? 힘이라도 발라줘서 데미안을 발라줘야 되나? 이거 어떡하지? 아, 난해. 아, 이거 안 배웠구나 얘는. 아, 왜 안 배웠어? 인챈터가 없네. 아, 루프 커넥터가 없어. 찾아요, 빨리. 어딨어요? 알겠다. 아, 뭐 발라주냐 이거 어떡하냐. 아, 이거 발라놓기 좀 그렇지 않나? 미치겠네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? 발라놓는 게 낫겠습니까? 아우, 이거 다른 거 다 올스탯하고 다 있었는데 어떡하지? 기운차 되면 발라놔? 소울 가방이 없어요. 다 갖다 버려가지고 다 갖다 버렸거든요. 아, 솔직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.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. 아, 제일 싼 게 500만원이네. 아, 미디엄 바르는 거 좀 아닌 것 같고. 블러드킴 바르는 건 아니에요. 잘못 나오면은 그냥 망하니까. 아니면 굳이 바를 필요 없이 그냥 팔든가? 그냥 발라줘. 수호 발라줘. 어, 데미안은 안 되겠다. 수호 발라서 팔아야겠다. 저희가 아까 봤던 가격이 13억이었죠. 하자면 내 건 장기불이야. 그리고 데미지, 난 데미지 3%인데. 아주 난해하구만. 아주 난해해. 맞승부해 그냥? 맞승부해. 어, 13억 똑같이 올려줘. 승부수 걸어봐. 오케이,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토드를 시작해서 작도 한번 해봤는데 10억 5천 들어갔죠. 맞나요? 10억 5천 들어가고 뭐 12억에게만 팔아도 1억 이상 남는 장사니까 뭐 괜찮지?
천천히 팔아도 되고. 이것이 바로 토도 장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